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름나물 삼산째가 되겠는데요. 여기 텃밭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금치 대용으로 김밥이나 잡채 만들 때 사용해도 아주 유용한 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장기간 복용을 하면 오랫동안 산다고 그래서 장명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 바로 개비름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해서 몸에는 좋은데 아주 흔한 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영양소가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을라들 성장하는 데도 좋고 어른들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여주기 때문에 고혈압, 심근경색 등 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변해서 백내장, 안구건조증 등 눈 관련 질환도 막아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갖고 똥도 잘 나오게 하기 때문에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억수로 좋습니다. 오메가3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메가3는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해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 역시 삼성한테 필요한 영양소란 영양소는 주변신에 다 있는 것 같네요. 얼른 뜯어가지고 빨리 반찬을 한번 해 먹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과 함께 개비름 뜯으러 한번 가보입시다. 마. 주로 밭대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중에 하나인데 참비름도 있다 카던데 쉽게 구분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비름이나 개비름이나 둘 다 영양성분은 비슷하다고 한께네. 비름나물 비슷한 거는 무조건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연한 부분만 톡톡 끊어내면 되겠습니다. 보통 군락을 지어서 자라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만 뜯어도 한두 끼 먹을 양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취한 개비름으로 맛나는 된장 무침을 한번 해 볼 긴데요. 먼저 끓는 물에 데치는 작업부터 해주겠습니다. 오메, 이게 뭐시 뜯을 때는 모르겠던데 데칠라 한캔에 양이 억수로 많은 것 같아, 그죠? 허허이, 맛있는 거는 알아갖고 선녀벌레들이 엄청 실이 많이 붙어있네구만. 선녀벌레라 해서 같이 데치면 몸보신이 억수로 될 것 같은데 고막 계란냅니다.
찬물에 칼같이 헹궈갖고 손으로 꽉 짜서 물기를 없애줍니다. 한 번만 더 헹구고 짜주겠습니다. 먼저 물기 빠진 개비름을 스텐불에 풀어갖고 담습니다. 양념을 투입할 차례인데요.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자두효소,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양념을 투입한 다음에는 열심히 주물딱을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비비고 비비고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양념이 충분히 빼인 것 같다, 그죠?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무슨 맛이 이런 게 다 있노구만. 지금까지 먹어본 나물 중에서 제일이지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글쎄. 와, 비주얼도 봐라. 끝내주지 않습니까? 요거 비빔밥 해먹어도 억수로 맛있는 긴데. 아하. 오늘은 식은 밥 한 그릇하고 함께 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집은 거 아이가? 오메가3도 들어있다 칸께네. 좀 많이 먹자고만. 와, 이리 맛있는 줄 알았지 뭐. 좀 많이 떠들 걸 그랬다고만. 에이. 예비름이라 해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